간만에 친척들 가족들 모두 모여서 기쁘네. 쌍둥이들 직장은 다닐만해? 큰삼촌, 최근에 우리 직장 상사님들이... 유미씨 오늘은 화장했네. 화장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아. 남자가 이렇게 말라서 되겠어? 남자는 마르면 볼품없어. 저런 속상했겠다. 그런데 그때 봉공이가 나타나서 잠깐만요, 홀드업. 직장 내에서 업무와 무관한 지적이 꼭 필요할까요? 외모를 평가하는 말들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며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입니다. 덕분에 외모 평가 없는 직장 문화가 조성되면서 직장 분위기가 더 좋아졌죠. 맞아. 그리고 업무 분장할 때도 업무 간 조율할 사항이 많은 프로젝트는 추진력이 있는 남자가 딱이지. 고객사 요구에 맞게 완성도 있는 디자인 개발을 하는 건 감각이 있는 여자가 잘하지. 그때 위에서 봉공이가 꿍! 잠깐만요! 홀드업! 이런 생각, 이런 말 해보신 적 있나요? 여성이 잘하는 일, 남성이 잘하는 일은 따로 없습니다. 여자라서 남자라서 업무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 성별에 대한 편향된 시각 없이 평등한 일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상사님도 봉공이 덕분에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난 아이돌 보고 살림하면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일을 해야지. 일은 아예 안 하세요? 왜 남자가 전업주부를 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힘들었거든. 근데... 잠깐만요, 홀드업. 육아 가사 전담은 누구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봉공이가 가사 전담 남성도 많다는 걸 통계치로 보여주면서 말하니 마음이 찡하더라고. 맞아. 육아와 가사는 성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거니까. 저도 학교에서 봉공이 만났었어요. 우와, 너는 여자라 그런지 꼼꼼하게 잘 만든다. 부러워. 넌 남자라 운동신경이 좋구나. 멋있다. 친구와 서로 칭찬했는데 그때 봉공이가 잠깐만요, 홀드업. 행동 또는 칭찬에 성별을 붙여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은 개인이 가진 수많은 특성 중에 하나일 뿐. 칭찬에는 성별 표현이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친구들끼리 올바른 칭찬하기 실천 중이에요. 이모랑 큰삼촌은 요즘 어떠세요?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면서 못 믿어하는 눈초리를 받긴 했지. 여자분이신데 못 믿어. 잘하시려나? 실력으로 보여주니 인정하더라고. 경력 10년 차에 능숙한 작업 실력. 나도 그런 적 있어. 심지어 다른 여자 손님을 직원으로 착각하셨지. 남자분이신데 잘할 수 있으려나? 그래도 내가 만든 꽃다발을 받고는 인정하셨지. 아름답고 완벽한 꽃다발이야. 재능과 실력이 있는데 성별은 중요치 않죠. 맞아요. 특정 직업을 여성의 일, 남성의 일이라 생각하는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재능과 소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성역할 고정관념 없는 사회 조성에 동참해주세요. 덕분에 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아. 고마워, 봉공아. 평등한 사회, 우리 모두 함께해요.